형아, 언제 왔어? 자기 술에 떡이 돼서 윤예은 찾아갔었다며? 아, 나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... 끊긴 기억! 내가 윤예은 만나서 확인했어. 예은이 만났어? 아, 내가 왜 그랬지? 왜 그랬겠어. 나한테는 실증 났고 다시 윤예은이 그리워서겠지. 아니야, 절대! 긴 말할 필요 없고 이제 우리 끝내자. 위자료는 청구 안 할게. 위자료? 아니, 내가 가진 걸 다 너한테 줬는데, 아니, 가짜 임신으로 날 속이기까지 했으면서, 아니,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가진 거 어마어마하잖아. 빌딩에 땅에 부동산만 해도 엄청나던데. 자기, 내 뒷조사 있니? 아니, 그 자기는 점점 정떨어지게 논다.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준 게 뭐 있어? 주식? 그거 자기가 우리 아빠한테 돈 뜯어내려고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. 내가 달라고 협박했니? 나 사랑해서 준다고 써진 합의서 잊었어? 이진서, 내 뒷조사에서 잘 알겠지만 내가 가진 빌딩이랑 땅, 너 만나기 전부터 있었어. 너 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차 바꿔줬지. 지금 타고 있는 그 명품 시계, 그것도 내가 사준 거지? 회사 어려울 때마다 누가 돈 융통해줬니? 근데 어따 대고 꽃뱀 취급이야! 이 결혼의 파탄은 순전히 네 책임이야. 나한테 불성실하고 다시 전부인 윤예은 만나고 다닌 이진삼 너한테 책임 있는 거라고! 알아? 저, 화영아, 누가 돈 때문에 이래?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. 나 너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. 사랑해, 화영아. 살아? 너 혼자 많이 해. 이혼? 내 재산 다 빼돌리고 헌신짝처럼 날 버리겠다? 좋아, 영아. 어림없어. 내 거 다 찾을 때까지 내가 너 절대 안 놔줘.